안녕하세요. 쪼약국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쑥갓과 두부로 맛있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쑥갓 다듬기 전에 데칠물을 먼저 올려놓을게요. 오늘 장날이라 시장에 갔는데 쑥갓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주고 사왔답니다. 억센 줄기는 떼어내고 깨끗하게 다듬어 볼게요. 쑥갓은 불면증과 변비에 좋다고 하네요. 팔팔 끓어오르면 쑥갓을 넣어줄게요. 넣고 20초 정도 지나면 뒤집어 주세요. 다시 20초 지나면 불을 끄고 차가운 물로 직행. 쑥갓 향과 아삭함은 남겨주세요. 흐르는 차가운 물에 재빨리 열기를 식혀줍니다. 세번 정도 씻어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꽉 짜서 준비한 쑥갓은 먹기 불편하지 않게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노랑, 빨강 파프리카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대파는 반을 가른 뒤 송송 썰어줍니다. 마늘도 곱게 다져 준비합니다. 지장 손두부는 반을 잘라서 반만 사용하겠습니다. 면 보자기에 두부를 넣고 대충 으깨서 두부가 질척이지 않게 꽉 짜줍니다. 짜놓은 두부를 볼에 담아서 무쳐보겠습니다. 쑥갓, 파프리카, 대파를 넣어줍니다. 통깨, 참치액, 멸치액젓, 참기름, 저는 여기에 고소한 볶음 콩가루를 넣어줄 겁니다. 볶음 콩가루가 들어가서 더 고소한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과 향긋한 쑥갓향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모자라는 간은 새우젓으로 해주세요. 살짝 다져서 넣어줄게요. 간이 골고루 잘 배이게 고슬고슬 잘 섞어주세요. 오늘은 향긋한 쑥갓에 두부를 넣어 맛있게 무쳐봤습니다.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쪼약국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